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내셔널 그 파나소닉의 창시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에게는 하늘이 준 세 가지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엄청나 가난했는데 첫째는 오히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 살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건강상으로도 많이 약했다 그러지요. 그래서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 셋째는 학력이 전혀 없었다 그래요. 배운 것이 없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모든 여건을 다 스승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성공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불자님들 역시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이 혹여나 어렵고 힘들고 시련의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것이 곧 성공을 위한 어떤 축복의 시간들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칫 우리가 살면서 작은 이득을 좋아하다 보면 도덕과 의리를 가벼이 여기게 되기도 하고 또 몸가짐을 지나치게 깨끗이 하려 하다 보면 주위에 많은 적을 만들게 되지요. 흑백이 선명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너무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무력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면 정의를 배반하게 되고 또 아무리 선하고 정당하다라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삶을 살다 보면 화가 따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처세간 여호공 여련화 불착수라 우리 불교에 사용되는 용어가 있지요. 마치 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물이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간 속에 살면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고 또한 탐욕 속에 살면서도 탐욕에 물들지 않는 그런 어떤 여여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어느덧 벌써 95회차가 됐네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요. 매주 화요일 날 5시 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벌써 95회차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불자님들께서 불교 최고의 목적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37각지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인 몸은 부정하고 감각은 고이고 마음은 무상하고 진리는 무하다 하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사념처에 대해서 했었고요. 또 두 번째 단계로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 힘쓰는 미생, 악령, 불생의 유례단과 또 이미 생긴 악이 있다면 아주 끊어버리는 기생, 악령, 영단의 단단. 또한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도록 힘쓰게 하는 미생, 선, 영생의 수호단. 또 이미 생긴 선이 있다면 더욱 증장하도록 힘을 쓰는 기생, 선영, 증장의 수단. 이러한 네 가지의 사정근 또는 사정단.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우리가 선정을 얻고자 진실로 원하는 일인 욕, 여의족 또한 더욱더 정진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진, 여의족
또는 정진여유족. 다음에 이제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올바로 유지하게 하는 심여유족 혹은 염여유족. 그리고 깊은 지혜에 의해서 바르게 생각하게 하는 해여유족, 달리 사유여유족이다라고 하는 사신족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그럼 오늘은 오근과 오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 근자를 쓰죠. 근원 근자를 쓰는데 다섯 까지 뿌리다. 근데 믿음의 뿌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을 신자를 넣어서 바로 오신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다섯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 귀, 코, 혀, 몸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작용의 어떤 능력을 이야기를 하지요. 어떠한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씨앗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은 번뇌를 여의고 바로 올바른 깨달음 즉 성도를 만드는 그런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근본을 말하고 그 중에서 오신근 가운데 우리가 신근, 정진근, 염근, 해근, 아 정근, 해근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뿌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믿음을 제일 먼저 우리가 두지요. 그래서 믿을 신자를 넣어가지고 신근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불교에 실천 수행하는 또 실천 수행에서 도를 이루는 가장 근본이 바로 믿음으로 출발점을 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신을 제일 먼저 넣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신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불의 어떤 목적에 대한 굳은 신념.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불을 하겠다, 부처를 이루겠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를 끌고 나가도 그렇고, 그죠? 하루에 계획이 바르게 세워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하루를 바르게 보내기가 힘이 들지요. 바로 성불, 부처가 되겠다는 목적에 대한 굳은 신념. 또 신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를 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 우리는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결심이 섰을 때에 활력이 증가되는 것이에요.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을 하면 우리가 어떤 게으름이나 좌절이나 번뇌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형성되는 그런 악심까지도 제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리길을 가는 자하고 십리길을 가는 자하고는요 마음가짐이 다르죠. 천리길을 가는 사람들은 오래전서부터 집신도 여미고 운동도 하고 마음의 각오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십리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엎어지면 코닿을 때를 가는데 뭔 그리 걱정이 많은가 해가지고 어찌 보면 가기 전날 저녁에 늦게까지 술을 자시거나 또 움직일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사냥을 나가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서든 오늘 호랑이를 잡아야 되겠다는 사람과 오늘 사냥을 가서 토끼 한 마리 잡아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에요. 아무래도 호랑이를 잡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완전 무장을 하고 또 산에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총을 바르게 들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신집중을 해서 움직이는데 토끼를 잡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총을 어깨에 걸머지고 신발도 고쳐매지도 않고 터덜터덜 그냥 주변을 살피며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역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어떠한 목표를 세워서 어떠한 소원을 성취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다른 것이어요. 산을 올라도 정상을 오르고자 하는 사람과 대충 주변에 구경만 하고 오겠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르듯이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 성불을 성취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어떤 게으름이나 좌절, 번뇌, 어려움, 악심 이런 것들이 제거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오근 가운데 뿌리 가운데 믿을 신 신근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밑바탕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정진근인데 바로 정진근이다는 그런 것은 바로 믿음을 확실하게 서원을 확실하게 세웠을 때 거침없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것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정진근은 근근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바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권선징악의 끊임없는 노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고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광부가 광맥을 발견을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광맥을 찾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광부하시는 말씀이 왈, 저는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다녔던 조사를 했던 부분을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대부분의 우리가 발견을 한다, 발명을 한다, 또 성공을 한다, 승리를 한다 하는 것들은 일반 사람보다는 뭔가 조금이라도 어떤 많은 노력과 진통을 겪은 뒤에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도 그렇고 우리 불자님들 수행을 하시는 것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절에 가시면 대부분 법회 때나 기도의식 때 가가지고 어때요? 축원비 내고서는 스님한테 잘 부탁합니다 해서 축원을 하면 그냥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축원할 때쯤 와가지고 축원 접수를 해놓고 축원하는 것만 보면 절 한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미리 와가지고 108배라도 하고 기다리다 의식에 참여를 해서 열심히 의식을 하고 또 법문을 듣고 또 나중에 끝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108배나 1080배나 또 시간이 가능하다 하면 3000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에서 과연 어느 분이 성공의 길로 더 빨리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입시생 부모님들을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저희 시절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스님 잘 부탁해요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쁘다라고 해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100일기도 입제를 해놓고도 그 중에 회향할 때나 입제할 때나 이렇게 한번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셔가지고 108 참여를 하고 연불정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과연 그랬을 때 어떤 분의 자제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를 하고 연불을 하고 의식을 한다라고 해서 자식이 꼭 성공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식의 마음에는 어머니가 어쩌다 절에 가서 정성을 드리는 것과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가서 정성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 자식이 더 자신을 다지면서 노력을 할 계획과 생각을 갖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정진근이다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과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경로이고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염근인데 염근은 생각 염자를 쓰게 돼요. 생각을 한다. 쉽게 예를 들면 탐욕과 근심 걱정 등의 번뇌를 항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생각 염자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바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나도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겠다는 각오를 세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과 피와 살이 섞인 것은 하나도 없지만 부처가 똑같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불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성불을 위한 그러한 여건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서 자리 아신을 다스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염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행에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아유 스님 저 살아온 삶을 말씀드리면은요 아유 책으로 몇 권을 써도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러셔요. 우리 불자님들 접해보시면 어느 한 개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80, 90% 이상이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아주 독특하게 다르고 더 힘들고 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또한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그 며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아이고 말도 말아야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시아버지는 해가면서 시부모님이 자기에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겪자는 많은 시련과 고통과 마음의 짐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옛 어른들의 말씀에도 있죠. 시어머님들을 가마솥에 넣고 삶으면 맛이 전 한 맛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겪어보질 않아서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누구보다도 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 삶 자체가 고통 아닌 것이 없지요. 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고통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해가 떠서 아침이 환해지려면 어둠에 고통이 있어요. 또한 아침이 가까울수록 더 캄캄하다고 하지요.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 무렵인데요. 봄비도 내리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요.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했던 한파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봄이 오려고 하면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 더 춥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어떤 기쁨을 얻고자 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고통이나 슬픔을 많이 겪어야 기쁨의 가치도 증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고통이 있어요.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약하고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여건보다는 어떤 새로운 열망으로의 도전을 위한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적인 사고관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누구한테 돈을 주었는데 못 받아서 속이 상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어찌 보면 그게 받을 수 있는 염려를 해서 걱정을 해서 고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면 충분히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고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도저히 어려운 여건이다라고 하면 생각 하나만 바꾸면 편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은요. 아,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고 얻어있고 누를 끼친 어떤 보상의 대가로서 겁력으로서 이러한 것이 나가는 거구나. 또 일반 우리 불자님들 쉽게 얘기하는 대로 아, 전생에 지은 빚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겪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한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은 나가지만 내가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덕목과 같이 아 내가 덕목을 쌓고 있는 중이구나. 공덕을 저축하고 있는 중이구나. 나중에 언젠가는 받게 되겠지. 그 사람한테 못 받으면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겠지 하는 긍정적인 사고관을 갖는다라고 하면 다소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요. 또한 부처님의 어떤 이론상의 원리나 공해사상을 놓고 보면은요.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간 다음에 언젠간 분명히 돌아온 데는 확신을 가지고 편안함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정근인데요. 정근이다 하는 것은 바로 정할 정자를 써요. 욕심과 악을 버리고 바로 정신통일의 삼매에 드는 것이다 하는 얘기.
언제 내가 깨달음을 얻을지, 언제 성공을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잘못되는 것일지, 사실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옛날 부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제자가, 제가 언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승려가 되는 길이 바른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가는 길이 과연 선택을 잘한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하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부처님 발을 씻어드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드리고 부처님 세 바퀴 돌고 예를 갖추어서 질문을 했죠. 부처님이셔, 삼계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그런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아나나, 어떠한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 그런데 어디에서 쐈을까? 누가 쐈을까? 나랑 어떠한 인연이 되어서 나한테 쏘게 됐을까?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쐈을까? 적은 사람이 쐈을까? 남자가 쐈을까? 여자가 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니 독이 퍼져서 죽게 되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렇다 하나나 그와 같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어떤 여건을 만드는지 이럴 시간이 있으면 더욱더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이, 해야 할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근으로서 또 끊임없는 노력의 정진근을 하고 그 다음에 정진근에서 노력을 하지만 바로 부처가 되는 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정착을 시켰을 때, 정근을 했을 때 바로 다섯 번째로 해근이 형성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해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를 쓰는데 바로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을 거짓으로 볼 줄 알고 진리를 진리로 볼 줄 아는 것이에요. 또한 올바른 진리를 보편타당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참다운 가치가 발휘될 때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 가치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보람을 찾는 데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죠. 삶의 방법이 나타나서 성공의 비결을 알아서 성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 또한 어떠한 학생이 자기의 목표에 진학하는데 성공을 하는 여건, 또 어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피나는 노력과 훈련과 이런 답습으로서 꾸준히 노력했을 때 과연 경기에 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그 환희심, 애국가가 울려 퍼져나오면서 그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만감이 교차되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 무엇은 바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형용할 수 없이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신근으로서 또 끊임없는 노력의 정진으로서 또 어떻게 해서든 자기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그런 염근으로서 또 꾸준히 어떤 일이 있어도 쉬는 거, 먹는 거, 노는 거, 설령 명절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괴로움이거나 이런 거 겪지 않지요.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정근이죠. 그랬을 때에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오늘같이 날이 흐려서 못하고, 그지요? 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못하고, 또 뜨거우면 뜨거워서 못하고, 또 추우면 추워서 못하고, 머리가 아파서 늦게 일어나고, 몸이 안 좋아서 늦게 일어나고 하면서 정작 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목표를 성취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허리를 굽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터득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만인의 존경을 받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허리를 굽힌다거나 비굴하라는 것은 아니오요. 우리가 지극한 영화 속에도 시들어가는 번뇌 그림자가 있고요. 평안과 부귀가 지속되는 이면에도 후안과 몰락의 독버섯이 성장하고 있어요. 또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성공의 밑거름이 싹트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혹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요,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관암산 자비정사 서길봉의 불교세계 뭐 이런 데 남겨주시면 본생이 집필한 그런 도서관 30여 권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암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재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